접한다는 거는 삼참수는 도함수를 통해 얘기하면 계속 증가하는 삼참수랑 중간에 잠깐 뚫점이 있는 삼참수랑 그 다음에 볼록볼록한 삼참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참수 S축에 접한다는 거는 이런 애는 접할 수가 없잖아. 근데 얘는 사실 접할 수 있거든 얘들아. 왜냐면 이런 애는 접하는 게 아닌데 쌤이 아까 딱 뚫점 하나가 있댔잖아. 얘가 X축이니까 지금 이 점에서 X축과 사실 접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접선은 그린 상황이니까. 근데 얘는 만약에 얘가 3이라면 X-3의 3승에서 3중근 이런 애를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이라면 X의 3승 이런 3중근인 거거든. 근데 지금 얘 이런 상황이라면 3차, 2차, 1차, 0차가 다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 지금 1차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얘네요. 그럼 이런 함수에서 3차가 이렇게 생겼을 때 X축에 접한다는 거는 이게 X축이던지 또는 이게 X축이던지 이런 상황이잖아. 됐어? 그럼 얘가 X축인 상황은 극대값이 함수값이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지. 얘가 X축 위의 점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 상황은 극소값이 0이어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아 X축에 접한다는 거는 결국 극대 또는 극소가 하나가 0이어야 된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AX 3X 앞으로 빼면 X 마이너스 2A. 그럼 도함수가 이렇게 이제 도함수 안 그리고 바로 3참수 그릴게. 도함수가 0이랑 2A에서 실근을 가진다는 거는 원래 함수가 0이랑 2A에서 극값을 가지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2a가 더 큰 값이죠. 그래서 얘가 x는 0, 얘가 x는 2a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겠지. 이해되기까지? 그럼 0에서의 극대값을 구하면 x에다 0을 넣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4a인 거잖아. 그럼 여기가 x축이었으면 2i의 함수값 y값이 4a인데 이게 0이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a는 0이 되면 안 된대.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얘가 x축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럼 여기가 X축이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2A를 넣었을 때 함수값 8A의 3승 2A 4A 제곱 마이너스 12A의 3승 플러스 4A 이게 얘가 2A, 마이너스 4A 3승 플러스 4A인 거잖아. 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A 앞으로 빼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양수니까 1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43 자, 다 친구가 저기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이 20이고 최소값이 이란다. 자, 또 일단 A는 양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의 3참수고 도함수는 3AX의 제곱 마이너스 3A 3A의 X-1의 X-2. 자, 또 도함수가 실근을 1이라 2를 가진다는 거는 3참수가 극값 두 개를 가지는 거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의 상황이었고 얘가 X는 1이고 얘가 X는 2이라는 상황인 거 이제 알겠지? 돼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3? 마이너스 1에서 3이었나? 이렇게 안 풀 것 같은데 마이너스 3이 아니까 지금 안 했나? 지금 했었는데 아까 잘못 풀었는 것 같다. 1이랑 2인데 에? 얘가 잘못된 거네. 플러스 1 맞지?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1에 3까지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 거잖아. 근데 쌤이 눈을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꺼왔을 때 접하면서 X축의 평행선을 꺼왔을 때 이 3이 얘보다 밑에 있으면 이게 제일 높은 값일 거고 3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잘 모르겠어. 선생님 하나하나 계산하랬는데 비율관계를 알고 있으면 훨씬 쉽댔어. 얘가 변곡점이 쌤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선 하나 이렇게 끄면 얘가 1대 1대 1이라고 했잖아. 이 길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2잖아. 그럼 이 한 칸이 1인 거잖아. 한 칸이 이 길이가 1인 거잖아 지금. 그럼 x가 1인데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만큼 갔으니까 이 안에는 x가 얼마인 거예요? 2인 거잖아. 이해돼? 설명했었다. 1대 1대 1. 그럼 x는 3은 어디 있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는 거니까 3에서 최대값인 걸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 계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럼 최소값은 F의 1인데 걔가 얼마래? 이고요. 최대값은 F의 3인데 걔가 얼마래요? 21이래요. 하면 A에 대한 열린 방식이 풀어지겠죠. 그 다음에 44번. 자, 함수 J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7일 때 A 값을 구해라. 자, 사차함수도 또 도함수 F'X는 4X의 3승 마이너스 4A의 3승. 얘는 인수분해하면 4의 X 마이너스 A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얘는 얘가 이놈이 X는 A에서 뭐를 가져? 실근을 가지는 거고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3A의 제곱인데 A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이잖아. 얘는 허근을 가진단 말이야. 얘가 무슨 말인지. 그럼 결국 3차함수의 실근이 몇 개? 한 개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든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도함수는 어차피 중요하지 않잖아. 모양은 그냥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이 뭐다? X는 A다. 그럼 극값이 하나라는 얘기니까 최고 사의 개수가 양수인 애가 양수인 4차함수가 극값이 하나이려면 당연히 극소값밖에 없겠지. 내려왔다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얼마라고? X는 A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X의 범위를 안 줬다는 거는 모든 구간에서 제일 낮은 거는 A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A의 4승 마이너스 4A의 4승 플러스 6이 얼마다? 마이너스 47이다. 계산해서 양수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146. 자, 제1, 극대값이 4, 극소값이 2가 된다. 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일단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지 오른쪽 위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극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볼록볼록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자, 그럼 F'X는 3AX의 제곱 마이너스 3. 3 앞으로 빼면 A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를 인수분해할 때 그냥 합차로 인수분해해도 되고요. 어차피 다 했던 얘기 됐어요. 그럼 얘가 는 0인데서 발생을 하니까 A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란 거는 X의 제곱이 A분의 1이란 얘기지. 그 말은 X는 얼마라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란 얘기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아까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얘기했잖아. 그것부터 일단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서. 근데 A가 음수일 수 있나? X의 제곱이 A분의 1이면 얘는 근을 아예 안 가지는 거잖아요. A, 양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애는 발생하지 않잖아. 얘들 무슨 말인지. 그럼 얘가 도함수가 근이 없다는 거는 극대극소를 안 가진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A는 무조건 뭐였단 얘기야? 양수였단 얘기라고. 얘들 무슨 말인지. 그럼 이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지. A는 양수라는 상황이야. 됐어? 그러면 도함수가 플러스 루트 A분의 1이랑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을 실근으로 가진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가 극값을 두 개를 가지는데 여기가 당연히 얘가 양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라는 얘기고 이때가 루트 A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이해돼? 그럼 극대값은 여기에 얘가 극대값이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 F의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 얼마? 4라는 얘기고 극소값은 F의 루트 A분의 1이 얼마? 22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A가 나오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 A분의가 생각해봐. 얘가 음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도 안 되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얘 뭐라고 해보자. 그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도함수가 실근을 안 가지는 거라고. 이해되지? 그 다음에 147. 자, 함수 제 그래프가 원점 2의 점에서 x축과 접한단다. 자, 아까 쌤이 또 얘기했던 상황. 3차함수는 계속 증가하는 애가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애는 계속 증가야. 얘는 접선이 X축이 될 수가 없잖아. 접선이 계속 증가하니까 접선이 계속 양수라고요. 근데 중간에 있었던 중간에 딱 뚫점이 생기는 이런 애는 사실 접할 수는 있거든요.
접선이 다 양수다가 딱 한번 중간에 쌤이 뚫려서 하나 생긴다잖아. 그랬잖아. 얘는 지금 S축에서 접선 X축이랑 똑같은 거거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0이면 얘는 여기에서 세 번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0을 세 번 실근으로 가지는 거야. 그게 함수식은 X의 3승, 이런 함수식인 거라고. 그럼 얘가 2일 때는요, 이 함수식은 2라는 실근을 세 번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네. 그럼 얘는 정계야. 얘는 X의 3승이 되려면 M도 0이고 N도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상수항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항이 없는 상황이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일단 건 알고는 있고. 근데 극소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얘들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극소값을 가진다는 건 3참수는 극소를 가지면 무조건 극대도 가지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자, 지금 얘가 반드시 지나는 점. 뭘 지나지? Y절편이 얼마야? Y절편 0이잖아. 0,0을 지나죠. 지금 상수항이 없잖아요. X에 0을 넣으면 무조건 Y가 0이야. 그럼 이런 애는 아 0,0은 반드시 지나는 거고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 맞지? 얘를 지나면서 X축과 접한 상황이어야 되거든. 또는 얘를 지나면서 X축과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고,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다른 상황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알겠나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4래. 자, 얘는 지금 극소값이 얼마의 상황이야? 0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X축과 접한다는 거는 극대 또는 극소가 0이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얘가 0이 될 순 없잖아.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극대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지금 FS가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0이고 얘는 모르겠어. 얘를 그냥 A라고 해볼게요. 그럼 FX라는 함수식은요,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면서 0이라는 실근과 A라는 중근을 가져야 돼. 돼?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A 원자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지금 누누이 얘기했잖아. 실근은 통과, 중근은 튕겨 나와야 돼. 얘가 지금 A고 얘 통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이해돼? 얘는 지금 그냥 전개된 형태고, 우리는 그늘을 놓고 시작을 했을 때는 항상 인수분해 형태가 훨씬 쉽다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모르는 미지수 뭐 하나 남았어? A 하나 남았거든? 그럼 이제 얘를 써먹으면 되잖아. 자, 얘도 비율관계를 아는 친구들은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빨리 풀 거거든. 그러니까 이상해서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빨리 풀 거고, 비율관계를 모르는 친구는 일단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되네. 얘가 이렇게 되는 상태야. 자, 한번 보면 비율관계를 안다고 생각하고 일단 두 개 다 풀이할게요. 내가 아까 얘를 A로 놓고 시작을 했잖아. 그럼 비율관계가 뭐였냐면, 여기 변곡점이 발생을 한 대째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얘랑 얘 딱 가운데점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 선 하나 끊고 여기 선 하나 끄면 1대1대1이라고요. 0에서 A까지를 3등분 했으니까 하나가 3분의 2인 거잖아. 그럼 이 극소값은 얼마일 때? 3분의 A에서 발생을 하겠지. 이해돼? 그럼 이 아이의 극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F의 3분의 A가 마이너스 4다. 이걸 풀라는 일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A, 3분의 A, 마이너스 3분의 2A 제곱하면 9분의 4A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4A의 3승, 이게 극소값인데 걔가 얼마래? 마이너스 4래. 그래서 A의 3승이 27이니까 A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돼? 자, 근데 비율관계를 모른다고 하면 일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X값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FX는, 자,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2 A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얘를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 AX 마이너스 A 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4AX 플러스 A 제곱인 거고, 3, 1, A, A 마마라서 도함수가 3분의 A에서 실근 하나, A에서 실근 하나 가진다고. 그럼 도함수가 여기서 실근을 가진다는 거, 원래 함수가 여기서 극값을 가진다는 얘기잖아. 지금 여기 A에서 극대 가지는 거 맞잖아요.
그럼 극소는 어디에서 가진다고? 3분의 1에서 가진다고. 이해돼? 알겠지? 그러니까 비율 관계가 왜 쓰면 왜 1대 1대 1이에요가 그냥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사실은. 얘 A라고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해돼? 그럼 비율 관계를 아는 애들은 이렇게 빨리 풀 거고, 비율 관계 모르는 애들은 또 도함수 구해가지고 인수분해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지. 이해돼?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아, 그래서 끝났다. 얘가, A가 3이었으니까 Fx는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3의 완전적으로 이렇게 됐던 거고, 얘 전개에서 개수 비교해서 개수 찾으세요. 그치. 그 다음에 1호형. 자, 하루에 A제품 X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저만큼이다. 자, 한 개 생산하고 여기에다 1 넣은 만큼, 1 넣어서 계산한 것만큼 돈이 든다고. 두 개 생산하면 저 X에다 2 넣어서 계산한 값만큼 돈이 든다고. 근데 내가 개당 1200원에 판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다섯 개를 팔았대. 보자. 그럼 다섯 개를 팔았으면 개당 1200원씩 다섯 개씩 팔았으니까 내가 걷어들인 돈이 6000원인 거야. 근데 이게 순수 이익은 아니잖아. 그럼 여기다 5를 넣어서 계산한 값 X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5 넣어서 계산해서 만약에 5000원이 난다 치자. 그럼 봐봐, 내가 얻은 이익은 6,000원에서 5,000원 빼서 난 1,000원의 이익을 얻은 거잖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결국 일반화해서 제품의 개수 X개 건진이 뭐가 될 때? 최대가 됐을 때, 이익이 최대가 됐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익은 내가 X개 팔아서 걷어들인 돈이 1200X1이거든요. 이건 걷어들인 돈이고 이익은 내가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빼야 되잖아. 이게 X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니까 쟤를 빼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게 이익이라고. 이익을 Y라고 잡으면요. Y는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60X의 제곱 마이너스 5000이라는 3참수가 되거든. 이 3참수 이익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또 도함수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0X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40x 뭐 이상한데 아 네 x 앞으로 빼면 x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3참수가 그값 도함 3참수의 도함수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거는 3참수가 그값을 두 개를 가진다는 얘기고 최고 차이에서 음수니까 그값을 두 개를 가지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가 얼마다? X는 0이다. 얘가 얼마다? X는 40이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지금 개수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니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40일 때. 자, 151번.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길이가 15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의 세 꼭지점에서 처음에 정삼각형이고 거기에서 이 사각형,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을 잘라낸 다음에 남은 애들로 각 삼각 기둥을 만들었대. 정삼각 기둥을. 그게 잘라서 잘라서 얘 올리고 얘 올려서 붙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부피를 얘기하니까 삼각 기둥의 부피는 밑 넓이 곱하기 높이죠. 자, 밑의 부피. 밑면의 넓이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또 쓰겠지. 네? 그럼 결국 문자를 하나로 바꾸기 위해 문자를 하나로 바꾸겠다는 얘기니까 얘 x x x x가 있으니까 x에 대해서 한 문자로 정의를 해야 되잖아. 전체 15에서 x 두 개 뺐으니까 얘가 15 마이너스 2x겠지. 그럼 이 삼각형의 한 면, 정삼각형의 한 면이 15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잖아. 자, 삼각형의 넓이 얘가 a, 얘가 b, 얘가 세타일 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의 사인 세타. 기억나지? 중3 때 2분의 1 두 변에 기인각의 사인 했던 거 스쳐 나갔지? 그래서 이게 한 변이고 이게 한 변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15-2x의 완전제곱 얘 곱하기 1이니까 근데 사인 60도잖아? 정삼각형이니까 사인 60도는 얼마?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래 그럼 2분의 1에다 곱했으니까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 다음 높이는 얘를 들어 올렸으니까 이게 높이잖아. 이게 이게 높인데 얘를 H하면 문자가 두 개가 되니까 안 된다고요. 그럼 얘가 들어올려서 얘가 높이가 되는 건데 그럼 얘를 X로 표현만 하면 되겠지. 자, 또 끝자. 직각사 여기서 힌트 줬잖아. 끊으면
얘가 90도인데 정사각형이니까 얘가 30도, 이게 60도였으니까 얘가 60도 이렇게 되겠죠? 1대 2대 루트 3 기억나지? 그럼 여기다 루트 3을 나눈 거니까 얘가 루트 3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높이가 루트 3분의 x 이렇게 되니까 부피는 결국 4분의 x에 15 마이너스 2, 완전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돼? 그럼 얘는 4분의 1 앞으로 빼면, 정리하자. 4x의 제곱 마이너스 30. 단순. 마이너스 60x의 제곱 플러스 225x. 이렇게 되거든? 네? 이게 뭐라고? 부피 함수라고. 됐지? 그럼 지금 이게 최대가 됐을 때 x가 언제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어차피 상관없고 얘의 3차수를 통해서 언제가 최대값인지 찾는 거잖아. 그럼 얘는, 자, 미분하자. 4분의 1은 내두고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0x 플러스 225. 4분의 1, 4분의 3 앞으로 빼서 3 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75. 2, 15, 30, 10, 마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2차함수가, 3차함수의 도함수인 2차함수가 실근을 두 개를 가진다는 거는 3차함수가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그 값을 두 개를 가진다는 얘기니까 얘가 2분의 5, 얘가 2분의 15 이렇게 되겠지. 자, 일단 x는 길이어야 돼서 0보다 커야 되고요.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삼각기둥이 안 만들어지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서 2분의 15보다 작은 범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15니까 이 안에서 제일 큰 값은 x가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가 되겠죠. 이해돼? 자, 여기까지 하고 민성아 잠깐만 끊어줘.